오늘도 출근길에 입도바이 한번 털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서울대 입구역 앞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제가 되게 오랜만에 바이크를 다시 타면서 복귀를 하면서 느꼈던 이색적인 면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에 군대 갔다 와서 뭐 돈을 조금 벌고 그 돈으로 뭐 이것저것 등록금도 내고 바이크도 사고 했었는데, 제가 2003년과 2004년도에 2년 정도 바이크를 탔었어요. 그때 제가 제 돈을 주고 처음 산 모터사이클이 혼다에서 제조한 250cc 4기통 호넷이었어요. 오늘 참 재밌게 잘 타고 인연들도 같이 만나서 라이딩도 같이 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녀석을 팔고 잠깐 효성에서 나왔던 미라주 250이라는 약간 겉모습만 아메리칸, 주행하는 질감은 좀 독특해요. 고RPM을 쓰는 2기통이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묘한 2기통 바이크를 좀 타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17년 바이크를 타지 않았고, 21년도에 여름에 집을 저랑 와이프 명의로, 공동 명의로 등기를 치고 나서 이제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겨가지고, 와이프가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뭐 바이크 그렇게 좋아하니까 주변에는 그 식구들한테는 따로 뭐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알아서 사서 운용을 해라 라고 말을 해서, 평소 좀 타보고 싶었던 여러가지 기종들 중에 지구백 RS 카페를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소유를 하고 잘 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17년이라는 간극이 얼마나 큽니까. 뭐 물론 그동안 바이크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끄는 건 아니지만, 되게 쪽 뭐 그렇잖아요. 내가 현재 라이딩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관심이라는 게 되게 파편적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복귀를 하려고 이것저것 중고시장도 돌아보고 커뮤니티 같은 데도 돌아보니까 눈에 띈 되게 신기한 몇 가지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는 그 2000년대 초중반 이럴 때 모터바이크라던가 모터바이크 같은 그런 바이크 전문지들이 국내외 여러 상황들을 이제 라이더들에게 전달해준 그런 좋은 매체였는데, 그 매거진들을 볼 때면 아마 다들 비슷하셨을 거예요. 되게 사야겠다,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되게 고스펙의 고스펙, 뭐 고스펙은 아니고 크래프트맨십이 빛나는 그런 하나하나 손으로 빚어 올린 듯한 예술 작품 같은 그런 바이크들이 있었죠. 이를테면 뭐 지금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을 하기 시작한 비모타라는 브랜드, 그리고 베넬리, 손에 닿을 수 있는 브랜드가 있었죠. 저기 이탈젯, 드렉스터라는 스쿠터, 드렉스터라는 스쿠터의 조형미가 아주 엄청 좋죠.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쯤에 모터뱅크에서 다시 수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럼 베넬리 같은 정말 손에 넣을 수조차 없을 것 같은 그런 브랜드가 제가 복귀하려고 보니까 이게 중국산이 돼. 어처구니 없이 조형미라고는 정말 썩음썩음한 이상한 오토바이에 베넬리라는 브랜드가 붙어 있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탈젯도 드렉스터라는 그런 오리지널 라인들은 살아있지만 그 외에 이상한 클래식 바이크 스타일 그런 오토바이에 이탈젯이라는 브랜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보면서 되게 중국 자본의 힘이 무섭고도 참 희한하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바이크 씬에 오랜만에 복귀하면서 느꼈던 첫 번째 소회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아까 얘기한 그런 이탈리안 브랜드들의 중국화도 크게 보면 이제 자본의 논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자유로운 브랜드들이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좀 비모타 같은 브랜드도 누가 그렇게 만들면 많이 못 만들고 이익 많이 못 남기는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그게 좋고 멋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뭐 양산형으로 내려오면 일제 브랜드들이 이제 동남아 쪽으로 생산 거점으로 옮겨가지고 중저가 라인업들은 그쪽에서 생산을 한다던가 성, 그리고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탈리안 브랜드들은 뭐 내구성 측면이나 퍼포먼스 측면에서 일제보다 딸린다 손 치더라도 낭만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탈리안의 특징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아무튼 바이크에 복귀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눈에 띈 또 되게 좀 과거라면 이길 수 있는 일이었나 싶었던 게 두카티 몬스터 있잖아요. 그 몬스터가 아니 프레임을 뺐더라고.
트레일리스 프레임을 뺀 몬스터가 이게 이거는 마치 이제 예를 들면 BMW 자동차에서 키드니 그릴을 삭제한 거랑 뭐가 다를까?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아이코닉한 분인데 아니 얘를 삭제를 하고 얘를 이름을 몬스터라고. 물론 이제 두카티가 예전과는 달리 소유권이 폭스바겐 그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뭐 이런 원가 절감 시도 그리고 조금 더 볼륨 세일 의도 뭐 이런 것들은 다 읽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놓고 뭐 경량화를 이뤘네 어쩌네. 저는 무겁더라도 트레일리스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게 엄청 길지만 사고방식은 거의 20년 전에 굳어있는 그런 고인물 같은 생각도 해봅니다. 요 맥락에서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제가 아까 저의 바이크, 제가 처음 돈 주고 산 바이크는 혼다의 호넷이라고 했는데 그 호넷이 라인업이 이제 250cc, 600cc, 900cc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물론 모두 다 사기통입니다. 그런데 혼다에서 2년 전에 새롭게 호넷을, 새로운 버전의 호넷을 런칭하면서 이걸 2기통으로 내놓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이름을, 왜 호넷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 생각을 엄청 하게 됐어요. 호넷이 단종되기 전 마지막 생산이 아마 그 이탈리아 혼다에서 생산한 4기통 600cc 호넷이 마지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호넷이라는 그런 명칭,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2기통은 맞지 않을까 기억. 뭐 환경 규제가 강해지고 뭐 이런저런 저간의 사정들이 있어서 4기통 생산이 힘든, 어려운 그런 시점에 저보다 훨씬 똑똑한 그런 혼다 헤드쿼터에 결정하신 그런 일들이겠지만 저는 좀 올드 팬으로서 그 부분은 실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묘했던 거, 이게 쿼터급과 미들급과 리터급 요걸 구분하는데 제 기억엔 그래요. 2000년대 초중반 그때는 250cc 언저리가 쿼터, 뭐 한 좀 올려친다고 해도 300cc가 쿼터급 이 정도의 인식이었던 것 같은데, 저 이제 복귀하려고 막 찾다 보니까 아니 400cc를 쿼터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전엔 400cc는 미들급 입문 세그먼트로 쳐졌고, 그리고 희한하게 또 준 리터급이라는 말도 사라진 것 같고, 심지어 800cc, 900cc 이 정도의 바이크들을 미들급이라고 부르는 분위기도 저는 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뭐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거에 그렇게 4기통 250cc도 흔했고 400cc도 흔했던 그 시절에는 뭐 외수용 풀파워 사양 같은 경우에 지금의 그런 600cc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출력 퍼포먼스를 발휘하기도 했으니까 뭐 일견 이해는 가고요. 그리고 900cc급 같은 경우에도 뭐 이를테면 CBR 갈랄 뭐 이런 것들의 엔진을 디튠한 혼다 호넷 같은 차종들이 있었기에 준 리터급이라는 세그먼트도 뭐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를 얻는 세그먼트가 아니었나 싶고, 일량별로 세그먼트를 구분하는데 뭐 조금 뭐랄까 인플레이션 같은 게 좀 끼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전 대비해서 차이 나는 점, 차이 나서 되게 좀 의아하거나 신기했던 점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정도 흘러도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변치 않는 부류의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거는 그 기종을 타시는 모든 분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도 아니고 해당 브랜드를 비하하려는 의도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브랜드의 팬덤 중에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던, 뭐냐 하면 이제 상징적인 워딩 제가 발췌를 해볼게요. 모터사이클은 할리와 할리가 아닌 것으로 나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되게 뽕에 젖어 있는 분들이 꼭 계세요. 왜 그럴까? 나는 참 그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라이더들 각자가 그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자연스러워요. 지금 뭐 저 또한 뭐 일제 바이크들 좋아하고 다른 바이크들에도, 다른 나라 바이크들에도 열린 마음으로 어떤 것이든 나는 바이크는 타면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기심도 있고 기회가 되면 많이 접해보고 싶지만 되게 그렇게 하나의 브랜드에 대한 그런 골수 팬덤, 심각한 정도의 골수 팬덤, 그리고 타 브랜드를 배척하는, 서슴치 않고 뱉어내는 거 진짜 쉽지 않은 그런 뇌구조가 아니. 다음번에 또 다른 입도바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 ride it.